야, 이 멍청한 새끼야.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어젯밤에 비료 소매점에서 비료 내리고 그 회사에서 자고 지금 시간 7시 비료 소매점에서 30분 떨어진 농장에 지금 와서 이제 콩 씻고 놀스 배틀폴드로 갈 겁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네. 4마일 남쪽으로 내려와서 턴 라이트 한 다음에 야드는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T자 삼거리니까 찾기는 어렵진 않네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농부는 야드가 여기저기 많아서 다른 야드에서 자주 봤는데 메인 야드로 가본 적은 없어서 지금 처음 가봅니다. 가끔씩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야드 왼쪽에 있다는데 오다가 지나온 야드가 한 3, 4개 되거든요. 이게 야드가 왼쪽에 있는 건지 농장이 왼쪽에 있는 건지 그냥 자기들은 오기 편하니까 찾기 쉬우니까 그냥 대충 알려주는데 몇 마일 몇 마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왼쪽에 있어. 지금 한 3마일 5km는 달려왔거든요. 그나마 보이는 야드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아. 아이, 길을 이상하게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I came down 4 miles south from Lampsburg and turn right and there is no yard. 4 miles south you went? Yeah. You're supposed to go 4 miles north. But you text me 4 miles south. Is that what we texted? Yeah. It was 4 miles north. I have to look at my text, but I'm sure I said north. Yeah, it's 4 miles north. You're supposed to go 4 miles north of Lampsford. Okay, I can text you the picture. I'll take a look here. Okay. 4 miles 북쪽으로 오랍니다. 근데 지가 남쪽으로 보내놓고서 무슨... 아, 진짜... 이런 애들이랑 제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남쪽, 북쪽 구분을 못하면서. 지금 돌아야 되는데 돌 데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돌아야 되는데 아, 이 안에 이 버려진 야드라서 어디 진탕이나 뭐 파톨 같은 게 있을지 몰라요. 일단 들어가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밟으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지금 좀 전에 저희 사장님도 제가 GPS 움직이는 거 보고 왜 남쪽으로 갔냐고 얘기를 해서 아니 농부가 남쪽으로 오래서 남쪽으로 왔지. 저희 사장님이 그 농부 야드가 거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 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한 거라고 해서 그건 나도 아는데 농부가 북쪽으로 오라고 얘기 안 하고 남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남쪽으로 왔지. 제가 약도만 주면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찾거든요. 제가 전에도 눈에 한번 빠진 경우가 있는데 남쪽, 동쪽, 서쪽, 북쪽 구분 못하는 농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똑같은 길을 매번 다니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3마일, 남쪽으로 2마일, 서쪽으로 3마일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실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씩 점심에 뭐 술도 먹고 있고 농사일 하면서 점심에 저녁에 반주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큰 일이 되거든요. 지금 뭐 여름에 괜찮은데 봄이나 이제 눈 녹을 때 아니면 겨울에 눈 쌓여 있을 때 그때는 진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농부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고객인데. 고객은 저희끼리 얘기지만 항상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항상 맞죠. 돈 주는 분들이니까. 아니, 돈이 최고요, 이 세상은. 저 오른쪽에 있는 농장이고요. 지난 겨울이었나? 전에 왔었던 야드입니다. 저 옆에 가면 옛날 우물 그때 보여드린 그 영상에 있던 데인데, 이 농부가 여기 야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야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이 농부는 대부분 램스포드 북쪽에 다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1년에 가는 농장만 500개가 넘는데 내가 그걸 딱 기억할 수도 없고. 아무튼 여기 오느냐고 30km 낭비하고 1시간 낭비했습니다. 한마디, 남쪽 북쪽 요 농부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제가 1시간 낭비하고 30km를 또 그냥 공차로 달렸네요. 이 농부는 또 전화를 해서는 왜 남쪽으로 갔냐, 난 북쪽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남쪽이라고 텍스트 했잖아. 그래? 확인해 볼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 멍청한 거에는 어떻게 뭐 약도 없다니까 미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네가 멍청한 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 소나 키워 그냥. 끝나고 다른 야드로 움직입니다. 아,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그냥 이런 날은 아침부터 삐걱거리면 하루 종일 삐걱거립니다. 사고는 안 나길 바라야지. 야, 또 이런 길로 들어가냐. 완전 더트로드에 이거 좁은 길인데. 쉽지 않은 날이네요. 아유, 꼬마 자동차 붕붕도 아니고 어디까지 흙길로 가는 거야. 와, 이럴 거면 그냥 큰 길로 가지.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아, 캐놀라 꽃이 아주 계속 이제 피기 시작하네. 잠깐만, 여기 렌틀밭인데? 렌틀밭인데 왜 캐놀라가 피지?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나가는 길은 또 어디고? 아, 답답하네 진짜. 야, 하루 시작을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진짜 하루 종일 삐걱거립니다. 이 농부 문제요, 이거는. 그냥 대충 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돈은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 새끼야.
복잡해. 후지까지 해야 되고 아주. 지금 다 실었습니다. 아, 나가는 길이 울퉁불퉁해.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흙길이 있는데 제가 전에 왔을 때 한번 큰일 날 뻔했거든요. 비 온 다음에는 못 지나가는 길인데 그때는 겨울이라 괜찮긴 했는데 지금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언덕이 몇 개 있어서 이게 진흙이 좀이라도 있으면 못 올라가요. 미끄러져갖고.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아까 그 길 따라서 나오려면은 거의 한 10km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남쪽으로 갈 겁니다. 무수다 저기. 아, 이거 카메라를 띌 수가 없으니 운전해야 돼서. 저 왼쪽에 무스 두 마리 있었습니다. 뻥치는 거 아니라고. 여기 지금 왼쪽에 나무가 많아서 무스가 살궜어. 처음에 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흙길이라 멈추면 안 됩니다. 길은 넓고 괜찮은데 좀 작아진 깔아놓지. 지금 요 왼쪽에 나무 있는데 무스 두 마리 있었어요. 애들 볼 때마다 깜짝 놀래. 입이 튀어나와갖고. 그래서 2마일 남쪽으로 가면 하이웨이 32번 그거 타고 킨더슬리 통해서 북으로 쭉쭉 올라가서 유니티 갔다가 노스베트폴드까지 3시간 30분 4시간 걸리겠습니다. 올라가다가 회사 들려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여긴 그래 자갈을 좀 깔아놨네. 저 앞에가 언덕이 하이웨이 전에가 좀 높은 언덕에서 올라가는 거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겨울에 이쪽으로 잘 안 와요. 그래서 또 올라가다가 밥 먹고 샤워하고 쉬엄쉬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또 빈 차로 2시간 내려와야 돼요. 이 다음 로드는 하나만 하고 쉴 겁니다. 아, 지금 벌써 27도요. 오늘 오후에 또 35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이제 9시밖에 안 되는데 27도입니다. 이번 주 잘 버텨야지 일사병 안 걸려요 진짜. 지금 노스베트폴드 도착해서 콩 내렸고요. 날씨 미쳤네요. 지금 40도입니다. 와, 한국 뉴스에도 나오대. 캐나다 폭염이라고. BC 45도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여기 40도입니다. 미친 것 같아 날씨가. 다행히 여기는 트럭에 앉아서 있으면 콩을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서류도 갖다 주고. 어우, 내리기 싫어. 지금 잠깐 타이어 체크하려고 내렸다가 숨이 턱턱 막히네 진짜. 여기서 바로 2시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킨더슬리 가서 렌틸콩 씻고 로즈타운으로 가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전에 가야 되는데 일단 씻는 건 괜찮은데
7시 전엔 도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 오늘은 소 갈비살을 먹겠습니다. LA 갈비. 여기서는 비프 브레이징 립. 뭐 그냥 LA 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1kg에 24불. 요 한 팩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프라이팬이 작아서 칼로 하나씩 다 잘라줬습니다. 대가봐 그냥 오늘 요거 한 접시만 먹겠습니다. 요게 세 줄이에요. 500g인데 뼈가 많아서 요거 해갖고 소금 후추만 해갖고 벌써 막 침이 나와.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LA 갈비 500g입니다. 오늘은 그냥 쌈 싸먹을 겁니다. 오이 무침 그리고 요 소금 후추. 요 LA 갈비는 양념을 해서 먹든가 아니면 그냥 요 소금 후추에 찍어 먹는 게 그냥 맛있습니다. 손으로 그냥 소금 후추 딱 찍어 갖고 딱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아, 쫄깃하다. 고기가 이 맛이지. 좀 기름기가 많긴 한데 가끔은 먹었대요. 한 달에 한 번. 맛있어 맛있어.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쌈 안 써도 돼. 그냥 먹을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44.5도. 미친 거 아니요? 지금 냉각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잠깐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자! 45도요, 45도 밖에. 미쳤어.